네, 다음 과정은 질문이 이것도 신은 무엇인가 하고 비슷하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시창작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저한테 의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창작 과정에 필요한 거는 어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론이 수도 없이 많고 시를 쓰는 기법도 많은데 그게 시창작 과정에서 다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시창작 과정에 필요한 요소가 뭔가 하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혼자 골라봤습니다. 그게 이제 시 속에서는 시 문장의 구성이 묘사와 진술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묘사와 진술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시창작 과정에서 왜 묘사와 진술이 필요한 것인가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시를 한편또 보겠습니다. 천설이 가지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줄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짧은 시죠. 단 사행의 시인데 요 시를 쓴 시인은 김남주 시인이라고 요 짧은 네 줄의 시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설이서부터 1번이라고 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까지가 이 시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번으로 쓴거 조선의 마음이요가 진술인데 묘사와 진술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묘사가 어떤 게 묘사이고 어떤 게 진술인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묘사는 사람으로 말하면 화장을 하는 거 한다고 그러죠. 그치? 여자들이 자기 몸에 화장을 하는 거. 그렇죠? 그 사람이 몸으로 치면 묘사는 사람의 살이고 그다음에 진술은 뼈인 것입니다. 몸에 그 골격을 잃었고 사람이 쉴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움직이는 동작을 주시는 그 뼈의 존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술이 빠지면 신 어떻게 돼? 일어서질 못하죠. 그렇죠? 또 묘사가 빠지면 그냥 진술이라는 건 어려운 말들이 많거든요. 생각하게 되는 요소가 많은데 묘사 제 진술이 빠진 묘사가 빠진 진술은 시로서의 제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묘사만 있는 시는 아름답긴 해. 예쁘게 보이고 또 이제 그만 봐도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속에 의미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묘사만 가지고 있는 거. 묘사만 가지고는 시 속에다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그렇죠? 그런 주제 같은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두 개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해야지 시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묘사가 있어가지고 묘사만 있어가지고는 시가 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하면 묘사적인 시들이 대개 동시입니다. 가령 동시에 그런 시가 있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나오는 겁니다. 봄나들이라는 시가 있죠. 날이 날이 개나리 입에 따다 물리고요. 병아리 떼 뿅뿅뿅 봄나들이 갑니다. 그대로 묘사적으로 아름답게 썼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가 없죠. 그렇지 아름답기만 해. 그러니까 아름답기만 하니까 이건 뭐예요? 어른 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아이들 시에서는 아름다움만 가리키고 아름다움을 얘기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지만 어른 세계에 오게 되면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번에 이 속에다 뭐 뼈를 넣어줘야지 시가 서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서랑 그 속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시의 효과라고 그러면 흔히들 시의 효과라면 약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시의 교육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반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시는 절대적으로 자기 잘난 척하면 그 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는 아름다움을 줄수 있어야 되는데 진술은 자기 반성도 없고 아름다움만 있으니까 그렇죠? 시의 요소는 다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렇죠? 그 속에는 진술이 들어가야지 그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진술이 없잖아, 동네에는. 그렇죠? 진술 지금 가령 초등학교 나오는 동시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거의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그 속에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이제 인지하시면 됩니다. 찬설이에 또 남겨줄 줄 아는 까지가 묘사고 이에 부분이 진술이라는데 이 진술 두 가지가 여기서 만약에 무에 찬설이 가지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둔다. 이건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용어로 뭐라 그래? 까치밥이라고 그래. 까치밥에 대한 기술은 되는데 까치밥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나 그냥 우리 한민족의 정서 중에는 한과 정이라는 그 정서가 있는데 그냥 정이란 정성을 위에다 그려놓고 말았어. 까치밥을 까치에 남겨주는 걸 아는데 이게 과연 왜 남겨주는가 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 마지막에 이 김남주 시인은
조선의 마음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가 절쯤에 시의 정의를 말할 때 그랬죠. 말은 적어도 그 속에 생각은 커야 된다고. 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까 이게 이 조선의 마음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을 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한 줄 가지고 그것도. 그 정도로 진술의 역할이 이렇게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상호작용으로서 시에서 진술과 묘사는 상호작용을 하며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또 시를 하나 볼 텐데 시가 좀 긴데 그래도 보아야지 읽어봐야지 진술과 시적의 묘사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시는 문태준의 맨발이라는 시인데 현재 지금 밖에서 지금 이제 시단이나 문학계에서 21세기 들어서 손꼽히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태진의 맨발의 시입니다. 이 시가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반향을 일으켰고 사람들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